아빠, 저 또 그 아저씨인데요. 문 열어주지 마. 예. 죄송합니다. 저녁마다 매일 이리 출근하네. 응? 야, 그 아저씨 엄청 끈질기다. 응? 벌써 일주일째예요. 자식. 아빠. 이봐. 자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? 다시는 여기 얼쩡거리지 말게.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알겠나? 아빠.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? 아니, 대체 저 녀석이 뭘 좋다고 그러는 거야? 그럼요. 들리는 얘기 반만 믿어도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. 게다가 층층시야. 홀 시어머니의 외며느리. 아이고, 얘. 너 시자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줄 알아? 엄마,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, 결혼할 거 아니니까 마음 접어. 다다 너 자꾸 이러면 정말 아빠 머리 깎아서 집에 들여놓을 거야. 알아서 해. 들어가. 다현이 아무 일 없었다는데 그만 용서하세요. 넌 내가 다현이가 남자랑 밤새고 왔다고 이러는 줄 아니? 어? 다현이가 그날 밤에 아무 일 없었다고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거야.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? 재벌이 그렇게 나쁜 조건인가요? 그래, 네 말대로 네 동생이 그런 대단한 집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어? 벌써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오르내리고 인터넷에 떴어. 임마, 진짜 결혼이라도 해봐. 그냥 오나가나 기자들 따라붙을 거고 아차 실수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마음고생이나 할 텐데 그게 시집 잘 가는 거냐? 그럼요.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외며느리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양친 부모 다 있는 평범한 집안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인데요. 우리 다다 그만하면 그렇게 나쁜 조건 아니야. 그냥 부족함 없는 참한 청년 만나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. 어? 그 재벌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봐. 아니, 어디 지원 데로 어디 가서 기분 좋게 커피를 한잔 마실 수가 있겠나? 속 깊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겠나? 아마 친정에도 마음대로 못 올 거야. 너, 네 동생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 절대 안 돼. 어? 아니, 좋은 사람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재벌이야, 재벌이? 답답하겠다. 차만 없었으면 술이라도 한잔 하는 건데. 됐어. 알코올 들어가봤자 열만 더 나. 아무리 열받아도 우리 다현이 손목 잡고 도망가는 건 다시는 안 돼. 한 번 그랬으면 충분해. 네 동생 또 따라올 여자도 아니야. 우리 아버진 네가 재벌이라서 마음에 안 드신대. 아,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기피 대상이 된 거야?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좋은 조건도 아니야. 뭐 남들이야 시집 잘 갔다고 하겠지만 내 동생 결혼하는 그날부터 김다현 선생님이 아니라 성형구름 며느리 돼야 하잖아. 그거 다현이 못 견뎌.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. 특별한 것처럼 말하지 마. 그거야 네 생각이고. 우리 집은 안 그래. 나도 그렇고. 뭐가 그렇게 나쁜데? 남들은 계약서 쓰면서 결혼 안 해. 사람 보고 하지. 또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여자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. 그때도 사람 보고 해. 그건 네 동생이랑 같이 쓴 거야. 처음부터 네가 내건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다현 입장에선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거지. 결국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 발목을 잡고 있지만.
다현 씨. 그럼 기다릴게요. 저 아버님하고 약속한 거 있습니다. 선생님. 가자. 이재인 씨, 계속 이러면 그땐 정말 다현 씨 학교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. 우리 일이니까 선생은 신경 꺼요.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. 왜 그렇게 봐요? 얼굴 잊어먹었어.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하시죠? 미안해요. 뭐 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. 그래도 당신은 좀 심해. 내가 뭘요? 그만큼 찾아갔으면 얼굴은 한번 보여줘야지. 눈치 깔아서 나와야 할 거 아니야. 몰래 전화라도 하든지. 전화번호 몰라? 난 집에서 편한지 알아요? 우리 아버지 나랑 눈도 안 마주쳐요.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. 그럼 그게 전부 다 내 탓이란 말이야? 그만하자. 또 싸우겠다. 벌써 싸웠어요, 뭐. 아버지 뭐 좋아하셔? 왜요? 방법을 찾아야지. 생각 좀 해봐. 어떻게 하면 순순히 아프실지. 뭐 술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하셔? 술도 좋아하시고 바둑도 좋아하시고. 그래도 안 될걸요? 왜? 자식보다 소중한 거 없는 분이에요. 그럼 약점은? 뭐에 약하신 거야? 우리 아버지 협박하게요? 아니 누가 그렇대? 뭐라든 해야 할 거 아니야. 그럼 이대로 그냥 끝날 거야? 가족이죠. 근데 지금은 안 먹힐 거예요. 나한테 배신감 느끼셔서. 그럼 다른 약점은 없어? 없어요. 다른 건 몰라도 가족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대요. 제인 씨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. 다현 씨는 집안에서 아직도 너 반대하는 거야? 반대 정도가 아니야.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잘하면 머리 빡빡 깎여 들여앉힐 기세야. 넌 진심인 거고? 뭐가? 다현 씨에 대한 생각 진심이냐고. 진심이라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. 무슨 방법? 회장님. 할아버지? 그래, 회장님. 에이, 관둬.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. 그렇게까지? 놓치고 싶지 않으면 선택해. 가끔은 네 자존심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 필요가 있어. 너 지금 나보고 타협하란 얘기야? 못하겠으면 말고.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들어주실까? 무릎 꿇고 싹싹 빌어. 무릎을 꿇어? 내가? 나 할머니 아버지 제사 때 빼놓고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어. 도와주세요. 뭘 말이냐? 회장님 실은... 가만 있어. 너한테 듣자는 게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면 되는 게야? 다현이요. 다현이가 왜? 다현이는 집에서 반대합니다. 뭐야?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반대를 해?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까? 뭐 아직 급하지 않은 모양이로구나. 그럼 엄마 누가?
도와주세요. 지금 할아버지밖에 방법이 없어요. 도와주세요. 다현이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도와주세요, 할아버지.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일까? 그러게 말이다. 아니 무슨 일인데 제인이까지 다 모여있는 거지? 형준이 오빠는 별일 아니랬는데 아니 별일 아니면 왜 저기 다 같이 모여있어. 잘했다. 됐어. 무슨 일이야?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셔? 무슨 일은요. 제인이가 회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요. 부탁? 무슨 부탁? 넌 몰라도 돼. 회사 일이야. 진짜 회사 일이야? 너 이제 회사 일 신경 쓰는 거니? 네. 진짜 회사 일이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자네 나한테 그랬지. 다현이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. 이거야. 제인이 그 성격에 나한테 고개 숙이고 오겠나? 그것도 여자 때문에. 솔직히 의외입니다. 제인이가 이렇게 나오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. 이게 내가 다현이한테서 찾은 특별함이야. 인천에 안 가십니까? 말을 안 해도 제인이가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가긴 가야 하는데. 아 참나. 나도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. 무슨... 속인 건 아닌데 이게 꼭 속인 것처럼 돼버린 일이 있단 말이야. 예? 자 이건... 죄송해요.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... 제가 요즘 집에서 구박받고 있거든요. 너무 오랜만이죠? 아니 왜요?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아니야. 오늘은 내가 밥 사네. 네. 자 저기 말씀하세요. 저 맛있게 드세요. 네. 자 그게 말이야. 그게 예 할아버지. 그 잡자다니 말이야. 그 녀석이랑은 잘 돼가?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. 제 고민 들어주실 거죠? 아, 그럼. 아, 그러지. 얘기해봐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얘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, 이거. 아이고야. 저기.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? 다녀오세요. 괜찮아요. 아니, 저 그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. 저한테요? 내가 그 녀석 하렘이야. 여기서 놀면 위험해. 지나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조심해야지. 가자, 엄마가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내려가실 거예요? 가만 있어봐 임마. 할아버지, 나 또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? 그게 아니니까 임시. 다현이 언제 집에 오자? 예? 다현이 집에 없는 날 가자. 이 하늘까지 사정하는 모습 보여줘야겠어? 기사, 차 세워. 네.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? 걸어 가. 기사 있는 차 그 집 앞에 세워두면 사람도 쑥덕대. 그러면 다현이만 곤란해져. 다현이 정말 없는 거지? 없어요. 오늘 경로당인지 양로원인지 어디 간다 그랬어요. 눌러 임마. 아니 왜? 전주하면 문 안 열어줘요. 생긴다 뭐 자식이. 누구세요? 아 예. 누구라니? 야 또 그 녀석이 면은 닫아 없다 그래. 연락 따지 말라고. 예요? 엄마. 왜? 닫아 없다고 하라니까? 성향도 유규철이라는데요? 응? 이규철?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손주 녀석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. 귀한 따님, 이 녀석한테 주기 아까운 심정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.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는 성형그룹 같은 재벌하고는 인연을 맺고 싶지가 않습니다. 이 녀석 아주 못된 녀석은 아닙니다. 아, 손주님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. 아니 격이랄 게 뭐 있습니까? 모자라도 이 녀석이 한참 모자라죠. 제가 이 녀석 부족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저기 말씀 놓으세요. 저 죄송합니다.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 골라서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. 네. 뭐 제가 지금 당장 결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분간 좀 만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만나게만요? 예. 이댁도 아님이면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녀석 어려서 아비 잃고 제가 키운다고 키웠습니다만은 내가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. 먼저 간 아들놈한테도 미안하고 이 녀석한테도 그렇고 그저 사람 하나 만드시는 셈치고 좀 만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. 저 그래도 이 남녀간에 서로 만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눈도 있고 그 지점은 제가 책임지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. 제가 은퇴는 했어도 아직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이 한 10개월 만나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때까지만 한번 봐주십시오. 아버지. 어르신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냥
잠깐 만나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? 저기 소문 안 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. 아 그럼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. 이 녀석 아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어여삐 봐주세요. 아버지. 그럼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딸의 그 다인이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고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얼굴 펴.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?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네가 한 짓을 몰라서 그래 인마. 이래도 될까 말까야? 제가 무슨 짓을 했다 그러세요? 몰라서 그래 이놈아. 응? 다행히가 그나마 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지. 속속들이 네놈의 속을 알았어 봐. 벌써 주력 나가 쳐서도 찾지. 안 들키게 잘해 이놈이. 아, 어디 가세요? 할아버지, 어떻게 오셨어요? 제인 씨. 그쵸. 이제 끝났어? 네. 여긴 웬일이세요? 두 분 아는 사이예요? 할아버지. 서연이 너 이렇게 심각한 일에 웃음이 나와? 아니요 아버지, 아까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다다가 평강공주처럼 보이세요. 평강공주? 아 그러면 뭐 그 아저씨는 바보 온달이냐? 딱 그렇잖아. 그저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. 그렇게 하시는데. 아이, 바보를 어디다 써? 그리고 왜 우리 다다를 바보한테 시집보내? 다행히 공주 아니야? 본인이 평강공주가 되겠다면 집에서도 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. 한번 나도 보세요. 그 사람 정 안 되면 다현이 꼬셔내서 도망이라도 갈 사람인데. 도망을 가? 아니 오늘도 보세요. 혼자 오면 문도 안 열어주니까 어르신네 대동하고 나타난 거. 지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. 그만큼 구박했는데 포기도 안 하고. 차라리 그냥 대놓고 만나라고 하는 게 나아요. 이러다 소문날지도 모르고요. 할아버지가 제인신의 대장이었어요? 그런 거예요? 다현아, 그게 그 사실은 내가 설명을... 난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이 생각했는데 저 속은 거예요, 그동안? 다현아,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인 씨도 알고 있었죠? 뭐가? 뭐야, 할아버지? 저만 까맣게 몰랐네요. 나보고 여우라고 펄펄 뛰더니 두 분이 절 바보로 만들었네요.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죠? 무슨 소리야? 알아듣게 얘기해. 제인 씨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이규철 회장님한테 물어보든지요. 안녕히 가세요. 다시 또 못 뵙겠죠? 다현아! 진짜 가자. 누나! 다현아야! 누나! 여보, 당신 좀 들어가 봐. 예.
무슨 일이야? 아니야, 아무것도. 뭐예요? 아, 도대체 다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할아버지, 말씀해 주세요. 그래야 저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. 다다. 아, 기가 막혀서. 할아버지 이제 손 떼세요. 이만큼 해주신 걸로 충분합니다.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. 전 다현이 포기 안 합니다. 아, 저기요. 아무래도 허락을 해야겠어요.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인데. 그런 집안하고 인연 맺어서 어떡하려고 그래. 갔다 가면 정말 신세 망치는데. 그 회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. 안심이 되긴 뭐가 안심이 됐다 걱정이구만. 야옹을 피하니까 호랑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. 아휴, 그 양반이 어디 보통 사람이야? 그래도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. 하여튼 뭐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. 어? 다다, 네가 정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. 아니에요. 어?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. 그 사람 정리하도록 노력해 볼게요. 뭐? 다연아, 누나. 어, 그래. 네 마음이 뭐 그렇다면은 뭐 그건.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. 아, 글쎄 말이야, 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영 모르겠네 이거. 어? 아, 저기 서연아, 네가 쟤 데리고 얘기를 좀 해봐. 갑자기 무슨 일인지. 지금 일단 그냥 놔두죠. 무슨 마음이 들어서 저러는지 몰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들참에서라도 태울 테니까 알아서 해.